최근 연구실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냐고요? 짜잔! 이성훈 학생은 석사 졸업과 함께 국립생태원에 전문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송희 박사님은 경민대학교 스마트팜과의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어디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대신 새롭게 이승민 학생이 석사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어 두 연구원이 떠난 자리를 메꾸게 되었습니다. 이성훈 대장의 뒤를 잇는 신 대장의 등장입니다. 신 대장으로서 불타오르는 눈빛을 보니 든든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죠. 그동안 연구를 잘 수행하고 잘 졸업하고 자기 길을 잘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아디오스.